사람들이 점점 악에 받치는 느낌이 들었어. 그 걱정이 좀 되네. 그래서 조금 캄다운 하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그래도 우리 긍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러면 곧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폭력적인 시위로 바뀌면 안 되거든.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래도 2030을 믿는 거는 이쁜 딸들이 아들들이 기성사회를 부모처럼 여기고 거기에 희롱거리도 할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3040에 조금 강경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폭력적인 시위로 바꾸는데 이용할까 봐. 그게 걱정이 조금 돼. 그러지는 않아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러면은 K 집회가 없어지는 거거든, 또. 그게 아니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른들을 살살 달래더라고. 그러는 것이 희망적인 거고.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이고. 서울시장, 그 송영길하고 김진애하고 내가 들어봤더니,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김진애가 조금 더 괜찮은데, 김진애는 시장이 아니래도 송영길을 도와서 할수 있는 일이 있어. 김진애가 시장이 되면 송영길이 할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아.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송영길이 유엔을 거기다 설치한다면은 그거 다 설계해서 하면 되거든. 윤석열이 똑똑하면 그런 김진애한테 시켜야지. 지금으로서는 누가 윤석열을 견제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될 것인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왜 김진애보다는 그러면 송영길이 되고 송영길을 김진애가 도우면 되겠다라고 하냐? 김진애는 이재명을 끌어들일 자리가 없잖아. 근데 송영길이 되면 이재명이 진짜 국회의원을 해볼 만한 자리가 나오잖아.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구나. 송영길이 나오면 서울시장으로 뛰게 되면 인천으로 출마를 하면 되니까. 보궐선거로 나오면 되니까 그게 송영길을 찍는 이유가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송영길을 찍어서 된다면, 안 되면은 안 되지만, 그럼 큰일이지만, 되도록금 같이 밀어야지. 송영길로 정해지면, 김진애니 뭐니 다또 합동해서 송영길을 밀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김진애는 송영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서울 시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 근데 자리가 없잖아. 이미 국회의원 자리를 버렸으니까, 김진애는 전에. 그러니까 보궐로 들어갈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송영길이 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송영길이 되려면 혼자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인천으로 보궐선거를 나와서 같이 유세를 하면 김진애도 합세를 하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둘다 각자 자기네끼리는 절대로 어디 나쁜 이야기 안 하더라고. 네거티브를 안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누가 되더라도 서로 밀어줄 사람들이구나. 민주당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서로 밀어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근데 이제 지금 기소불린가 그거 좀 큰일 났잖아.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됐는가. 내가 뭐라 해. 한동훈이 쥐고 흔든다 그랬잖아. 윤석열은 지금 이 법안이 그대로 가는 게 자기한테는 좋아. 자기는 거기에서 혜택을 볼 사람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민주당이 가는 대로 놔두는 게 좋거든. 자기한테는 그게 더 유리해. 정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너 대통령 됐다고 우리 버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검찰들이 우리가 너를 밀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그걸 이제 한동훈이 갖고 놀지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재미를 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보고서는 근데 한동훈 얼굴을 보면 볼수록 좋지가 않네 나쁘네 느낌이 반골이야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반역하는 상이라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윤석열이 알고 있을까 윤석열은 이미 겁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들킨 게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 취임식이 있으니까 또 어쩌다 그러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갈수록 태산인 거야. 그런데 뭔가 일을 더 크게 벌려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윤석열 지금 인수위가 그런 취임식 같은 거 크게 한다 그러면서 큰돈 쓰고 막 이러면 그게 국민들은 민생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에 눈을 돌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동안 뭔가 지금 어떤 큰 조작을 하고 있을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수까지 놓는구나. 대범한 거지. 뭔가 큰일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뻔뻔한 짓을 어떻게 할까? 지금 전쟁이 나고 세계는 기아의 허덕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직 팬데믹에서 회복도 안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입원비 때문에도 허덕거리고 별의별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그런 먹는데 그런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돼? 저는 그렇게 그런 수를 놓으면서까지 지금 그런 무리를 해가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무슨 뒤에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럴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거든. 뭐 그게 누가 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근데 누가 우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누구를 국빈들 근데 뭔가가 지금 이제 뭔가 꿍꿍이가 있다 생각을 곰곰이 해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렇게 요란을 떠는가 그 자기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가 뭐가 숨겨져 있을까 그거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괜히 그거 저기 법안 자기네들이 반대해봤자 이미 합의한 거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끌잖아.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려놓잖아. 그거는 지금 큰 다른 꽁꽁이를 다른 모략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무서운 일을 벌리려고 그러나 큰일 났네.